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게임입니다. 오늘은 마리오 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일리언 방패 있잖아요. 하이랄 방패 어떻게 얻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비디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하일리언 방패는 찾으러 가셔야 돼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카타츄키 사원으로 가셔야 돼요. 카타츄키 사원. 자, 성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자 여기서 그 성 옆에 큰 기둥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 기둥 옆으로 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큰 기둥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기 빨간 큰 기둥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저 기둥 옆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오면요 이카 클랜이 자꾸 괴롭혀요. 자 저쪽에 멀리 보시면 여기 계단 같은 게 있어요. 여기로 날아갑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로 쏙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서 끝까지 갑니다. 쭉 끝까지 가면 여기 전차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전차라고 하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자 이걸 타고서 쭉 갑니다. 쭉 가서 방이 나오는데 들어가셔서 온천을 좀 하시고요. 자, 온천 하셨으면 삶은 계란을 하나씩 또 드셔주시고요. 농담입니다. 여기다가 삶은 계란 3개 넣으면 콜옵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받으시고 자, 올라가셔서 여기 막힌 문이 나오는데 여기를 폭탄으로 뚫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막힌 문을 뚫어주고 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주고 화살로 문을 열어주고 자 여기 나쁜 놈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되게 강한 애들이에요. 조심하시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문을 길 따라오시면 여기서 스타녹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을 잡아주세요.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은 지금 눈알이 떨어졌잖아요. 이 눈알을 때려줘야지 끝이 납니다. 자, 이걸 깨시면 뒤에 박스가 나오는데요. 보물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여시면 짜라란 하일리언 실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재미난 비디오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착하게 게임하세요. 빠이!